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제주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조철입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수요 라이브 프레시 역시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또 같이 공부를 좀 했던 그런 금요경마입니다. 지난주에도 금요경마 제주에서 짭짤한 거 몇 개 잡아냈었죠. 요번 주 금요경마도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도 몇 개 있고 혼전인 경주도 몇 개 있고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뭐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 주 동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6월 11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경주 4, 6, 8, 9, 11 4, 6, 8, 9, 11 메인 승부는 그 중에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 특히나 메인 승부로 또 들어갑니다. 자, 뭐 각설하고 열심히 달렸으니까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고요. 조철과 함께 하시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그다음에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만관의 항구라 하기를 빌면서 첫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승부처로 들어가는 4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1200만원 이하로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주를 했는데요. 자, 이 탐낫이나 봉성대로 3번 6번이죠. 3번 탐낫이나 6번 봉성대로. 자, 요두 놈을 깰놈이 한 놈이 있다라고 예고를 드립니다. 자, 3번마 탐낫이나는 직전 경주에 착지 불량으로 약간 늦발을 하면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정명일 기수가 아예 선행을 나가면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그런 경주고요. 6번마 봉성대로 요거는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미끄러졌죠. 문현진 기수 약간 외곽 게이트였는데 칩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끝걸음이 조금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번 탐낫이나 6번 봉성대로 아마 3번 6번이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놈 대가리를 노리는데 한 놈이 좀 불안하고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을 한 놈 거기다가 한방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뭐 6번 3번이 3번 6번 6번 3번 이 3번 6번이 한 3배 정도가 넘으면 뭐 본전 바치기 정도 갈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3배도 안 나오면 완전히 한 놈은 꺾고 가겠습니다. 자, 한 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정도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승부처니만큼 무조건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4경주를 골랐는데요. 배당도 아마 이것도 뭐 큰 배당은 아니겠죠. 대가리에 후착 붙여먹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처 3번 탐낫이나 6번 봉성대로 3번 6번 자, 요 대끼리 막건 깰놈 자, 그놈을 한방으로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로 들어가는데요. 자, 육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되겠습니다. 제가 육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에서 마필이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들, 조철이 공부를 해서 뽑아낸 마필들을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자, 특히나 이제 6경주부터 12경주까지는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매조지 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어제 프레시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어제 수요일날 방송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육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요 육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자. 1번 금난지교부터 10번 금천 대부까지 안 팔리는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10마리가 다 뭐 이래저래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 핵심 포인트는 믿을만한 대가리가 없이 현장에서 배당판이 아마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저 배당도 10배 이상. 요번 6경주 메인 승부는요,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린 강조를 드린 마필이 한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집어드리고 넘어갑니다. 현장에서 멋지게 상한가를 한번 갈 텐데요. 자, 일단 이게 인기순위 아마 1위, 글쎄요, 1위까지도 갈지도 모르겠고, 안 그러면 2위, 인기 1, 2위권에서 지나갈 그럴 마필이 3번마 명품 여왕인데요. 자, 명품 여왕, 이게 선행을 편하게 그냥 혼자 독땡으로 가면은 1000m 뭐 꽂아줄 수도 있는데, 이제 정명 1위에서 문성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 3번마 명품 여왕, 자, 요놈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인기 1, 2위 팔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이 꼭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마지막 한 발, 3번마 명품 여왕. 자, 이번 경주 인기 1, 2위 팔릴 예정인데, 자, 현장에서 요거 아마 혼전이기 때문에 받치기 배당은 뭐 충분히 나올 거는 같은데, 진짜로 잘해야 받치기 정도 아니면 꼬꼬가고 싶은 그런 인기마다, 요거 첫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자, 노리는 마필 중에 한 마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 5번마 가원길입니다. 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한 것도 한 거지만, 자, 올 때마다 배당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인기 5위, 인기 4위. 자, 요번 경주에도 과연 인기가 몇 위권으로 형성이 될지는 몰라도 59kg 부담 중량이 이제 빡빡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요번 경주 5번마 가온길 끝걸음도 좋았고, 자, 최근 마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자, 5번마 가온길. 자, 6경주 메인 승부에 포인트가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불안한 인기만은 3번마 명품 여왕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5번마 가온길 이외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놈들 중에서 백판짜리도 한 놈이 있고, 붙여먹을 한 놈도 있고, 자, 아주 재밌는 메인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배당도 삼삼하게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마 명품 여왕이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리면
조철의 막권이 삑사리가 날 수도 있지만 3번만 명품 여왕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한구라 했다. 자,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자, 6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제지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41에서 60까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지마 4등급 111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 뭐 당연히 팔리겠죠. 5번 마 선봉 타격인데요. 4연속 입상입니다. 4회 총 4회 전적 중에 3번 우승에 2착 1번. 자, 5번 마 선봉 타격. 자, 하지만 요번 경주 부담 중량이 조금 높게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58kg. 이제 5.5kg가 더 붙어가지고 58입니다. 물론 59, 57 달고 좋은 모습으로 또 뛰어냈었습니다. 요 직전에 59, 4전째는 57.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그래도 이번 경주는 4등급 지금까지 싸워왔던 마필들보다는 한수 위에 그런 상대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자, 이거 5번마 선봉 타격이 떨어지면 이거 한구라 하는 거죠. 자, 5번마 선봉 타격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게 아니다. 어제 프레시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노리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자, 방송 수요 프레시 잘 보시면, 조철 세게 보는 놈, 한 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백판짜리 하나, 또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꼭 요거는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3번마 한백 돌파. 요거 배당 나옵니다. 요거 꼭 안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다영이가 탔기 때문에, 직전 경주 한타 부족이었죠. 한타 부족 3착이었는데, 요번 경주 안쪽으로 들어온 3번마 한백 돌파.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뭐, 다영이도 승부 걸림은 야물딱지게 갖다 때려 넣죠. 3번 한백 돌파는 백판, 배당성 백판 나오는 놈이니까, 저 요놈 꼭 챙겨 가시고, 자, 5번 선봉 타격이 아닌, 만화짜리 달러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 물론 주력 한 방은 5번마 선봉 타격으로 일단 때려 넣고 5번마 선봉 타격이 빠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승부처 달러박스가 바로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승부처 9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아, 1110m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쉘이 바르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메인 승부는 제가 꼬랑지 한놈 제대로 때려먹자. 꼬랑지 한 놈. 자, 벤스한테 때리는 승부인데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바로 8번마 최고장사죠. 최고장사. 8번마 최고장사. 자, 요놈은 인기 1위 팔리고 4착, 인기 1위 팔리고 2착. 인기 6위 팔리고는 대가리 쳤습니다. 다행이다. 선행형 습성을 가진 마필인데
안쪽에 별다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안쪽에. 안쪽에 별다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3.5 늘었죠, 3.5. 3.5 늘어봐야 54.5입니다. 4살짜리 순놈인데, 8번마 최고장자. 직전 경주도 뭐 밀고 선행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냥 대가리 갖다 붙였는데요. 경주거리도 동거리 1110m. 1110m에서 잘 뛰죠? 잘 뛰고, 기승기수도 김홍곤으로 바꿔놨고, 자, 이 김영래 마방, 이 8번마 최고장사가, 2착으로, 여기서 2착으로 승군해갖고,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 곧바로 될 만큼,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최고장사. 자, 요놈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로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릴만 하면, 요 1번마 승일교, 요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것 같은데, 또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인기 9위 팔리고 갖다 꽂으면서 배당이 나왔던 84.5배 나왔네요. 배당을 터뜨렸던 주인공인데, 자, 요런 마필들 연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기승기수도 이성민이, 자, 조철은 1번마 요 승일교. 불안한 인기 마필로 일단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요 8번마 최고장사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 신화에 갖다 때리고 지지고 들어갑니다. 1번마 승일고는 조금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요거는 뭐 잘해야 받치기 아니면 꺾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인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8번마 최고장사 놓고 예측권 20장. 10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10배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중간 정도 배당으로 아마 짭짤하게 형성이 될것 같은데 긴가민가 팔릴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놈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힘을 실어드리면서 저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11경주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1등급 1200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야, 이 부담 중량 편차가 상당히 큰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은 뭐 51kg, 어떤 놈은 60kg. 부담 중량이 상당히 편차가 큰 거, 그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거는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 마지막 11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려운 경주는 아니지만,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요게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7번마 새벽 행진이죠? 7번마 새벽 행진.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작년 11월 20일 날,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착으로 빠져가지고 배당이 나왔죠. 미래왕자하고, 최대 공약수하고, 복승시간 22배 정도 나왔는데, 대가리에 빠지고 인기 2위, 5위부터 갖고 오는데 20몇 배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부른 거죠, 그죠?
한 30배, 30배, 40배 정도 나왔어요, 정상인데. 자, 요번 경주 7번마 새벽행진. 출주 공백이 좀 있더라도 능력상 대가리 인정을 해야죠. 재검 주행심사 봤는데, 뭐 문성호 기수가 주행 재검 받았는데요. 역시나 널널하게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뭐 널널하게 들어와야죠, 재검 받을 때. 자, 레이팅 120까지 그리 센 편성은 아니죠. 제주마 1등급에서. 자, 7번마 새벽행진은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때리는 능력상 대가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후차권이 또 중구 난방으로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네,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특히 외곽에 4마리. 9번 한라시나, 10번 무궁무진, 11번 백야행, 12번 철옹성. 그죠? 자, 여기 네 마리인데. 자, 이네 마리 중에 최소한 두 마리는 제가 날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찍어먹기 한방좀 들어가야 되겠다. 네. 안쪽에 1, 2, 3, 4. 함지밥, 채벽노을, 광화해조의 삼다왕제. 전부! 요런 놈들이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고요. 자, 6번마 백록, 백장원이라는 마필도 이게 지금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직전 경주에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한 10마리 정도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요거 11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제대로 꽂히면 무조건 상한가 갈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1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뭐한방 걸리면 무조건 1,000만 원 그냥 창구에 돈 찾으러 가는 거죠. 예치권 20장 돈 찾으러 가는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제주 경마 징검다리 UCC 예상방송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초반 첫 승부가 4경주부터입니다. 4, 6, 8, 9, 11. 4, 6, 8, 9, 11. 자, 메인 승부는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3개 승부처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11일 금요일 제주교차. 조초의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